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명대사를 소개할까 합니다. 제가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. 어떤 부당함도 누구인가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. 주인공 박세로 역을 맡은 배우 박서준의 대사 중 일부입니다. 오늘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,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. 각자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는 가 하면 한편에서는 소신 발언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 쏟아지기도 합니다. 가짜를 멀리하고 진실과 접근하며 정의와 친구할 때 소신은 더욱 빛나기 마련입니다. 소신에 대한 특별한 대가도 없이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은 열심히 달려야 할 때입니다. 배우 정준, 우리 대통령, 우리가 지키지 누가 지키나. 오래전 드라마 사춘기의 아역 출신 배우 정준이 현 정부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. 그는 제 생각이 틀렸다 생각 안 해요. 우리가 우리 대통령 응원 안 하면 누가 합니까? 이게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는 안 가지만 생각이 다르기에 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 때문에 화나셨다면 이제 웃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정준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후 자신에게 욕설이 담긴 다이렉트 메시지가 날아오자 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. 이어 당신들 수준이 이래 그래 욕해라 고소 안 할게 그런데 니들 수준은 내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대통령 시키면 정말 끔찍하네요. 당신들 같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란 게 창피합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방송 연예인이 자신에게 타격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분명한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배우 정준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. 힘내라 정준, 힘내라 대한민국, 힘내세요 문재인 대통령.